네,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일단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테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유럽 쪽에서 주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. 바이오 유럽 2021이 개최가 되는데요.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나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.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할 이슈일 것으로 보이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늘 이 전기차 로드맵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. 여기에 현대차와 LG화학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.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 공모청약이 있습니다. 관련된 일정들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LG화학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. 포스코도 오늘 이 확정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로드맵 초안이 공개가 될 텐데요. 일단 방역과 의료 전환 전략이 먼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어떤 발표들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또 어떤 영향 주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